안녕하세요. 이끌림 밥상의 그래누아입니다. 무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 요즘 기력 보충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건강 챙김이 집에서 할수 있는 족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족발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맛집 부럽지 않은 쫀득한 식감과 맛, 눈이 희둥그레지는 놀라운 맛이 나는 레시피 지금 소개할게요. 찬물에 사태를 30분간 담가주는데요. 핏물을 빼주면 잡내를 최대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린내 제거를 위해 애벌 삼키를 해주는데요. 누린내 제거에는 된장만한 게 없죠. 끓는 물에 된장 3큰술을 풀고 사태 껍질을 아래로 가게 담가줘요. 그래야 수축이 잘 돼요. 물이 끓어오르면 누린내 제거 재료를 두 가지 더 추가해 주는데요. 소주 2컵과 맛술 1컵을 넣어줍니다. 애벌 삼키는 끓으면 딱 10분만 삶아주세요. 10분 뒤 차가운 물에 담가 한번 헹궈주면 식감이 더 쫀득해지고 불순물이 제거돼요. 딱한 번만 헹궈주는 거 잊지 마세요. 물 2.5리터에 진간장 1컵을 넣어주세요. 국간장 4큰술, 흑설탕 반컵, 쌀 조청 4분의 1컵, 편선 생강 1개, 청주 반컵, 커피 2큰술, 마법을 부릴 시간이 됐습니다. 고기 앞뒤 상관없이 그냥 담가주시면 돼요. 사태는 돼지족 위에 허벅지 살인데요. 족발은 삶고 나면 뼈를 발라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사태는 그런 불편함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부위랍니다. 꼭 앞다리 사태를 구매해 주세요. 월계수잎 7장, 토무추 3분의 1큰술, 계피가루 3분의 1큰술을 넣고 향을 입혀줍니다. 계피가루 꼭 넣어보세요. 은은한 향이 너무 좋아요. 센 불에서 30분, 중불에서 35분, 약불에서 10분간 삶아주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린 자에게 쫀득한 사태가 있겠죠? 족발집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을 드디어 제가 해내다니요. 사태의 자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제가 족발을 삶다니요. 지금 생각해도 뿌듯합니다. 때 빼고 나온 얼굴이 환합니다. 탱글탱글 느껴지세요? 빨리 먹고 싶지만 족발집 대가를 입혀줄 차례예요. 참기름 2큰술에 올리고당 1큰술을 섞어서 고소함과 윤기를 내주세요. 차이가 보이죠? 오, 먹고 싶게 만드는 광택이네요.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식혀주면 더 쫀득쫀득해지니까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같이 먹을 부추 겉절이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썰어 볼까요? 처음 썰때 잠깐 멈칫했는데요. 너무 부드러워서 살짝 놀란 거예요. 이제 비싼 족발 사 먹지 마시고 집에서 만들어 푸짐하게 드시길 추천드려요. 3만 원대로 큰 접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어른 6명은 먹을 양이더라고요. 육즙 흐르는 거 보이시죠? 정말 쫀득하고 부드럽고 잡내 1도 없이 훌륭한 맛입니다. 남편과 애들이 정말 맛있다고 말해주네요. 이끌림 밥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